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와 달리 오늘 국내 증시는 장중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전강 후약 장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계속해서 3,000선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식 닥터 팀 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목요일의 주식 닥터인 팀 닥터 K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 주식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목요일, 국내외 급등주 선양꾼 팀닥터 K, 김지송 그리고 김동우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장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11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반등하면서 3대 주요 지수가 4거래 연속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FOMC 결과 연준은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겠지만 경제 전망에 따라 속도를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동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다시 3,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장중 3,000선 돌파를 시도했다가 종가쯤에는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0.25% 상승폭으로 2,983선에서 장을 마감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다시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오늘은 개인의 매도세가 6천억 원 이상 나오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했는데요. 0.36% 하락한 1,001포인트로 오늘 종가 기록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인한 수혜주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먼저 비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요소 비료 재고가 바닥났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또 시멘트주들 같은 경우에도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원전 관련주들 탄력 돋보였는데요. 중국이 향후 15년 동안 원전 150기를 건설할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의 등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네이버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 주가 4% 강세로 마감했고 네이버도 함께 동반 상승세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밖에 오늘 또 개별주들 움직임 돋보였던 장세였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한 주만에 또 뵙게 되네요. 주식 닥터 김지송입니다. 자, 오늘 관전평 한번 보자면요. 시장에서는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금으로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요. 같은 업종, 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쏠리고 몰리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대표적으로도 오늘 요소수 관련주들 흐름이 좀 상반되게 흐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KG 케미칼, 그리고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고요. 요소 비료 관련해서 남해화학과 효성 OMB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게임주에서 NC소프트가 리니지 W라는 이 신작 게임을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신작 게임에 대한 실망에 우리가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사실 최근에 주가를 보면 저점 대비 한 2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을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후에 카카오 게임즈 등 아니면 우리가 크래프톤 등 실적도 좋고 또 전망도 좋은 이런 다른 게임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NC소프트는 조금 눈을 좀 돌리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NFT 관련해서는 위메이드가 하락을 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보유 종목이기도 했었죠. 수익 실현을 한번 했고 또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현재까지도 12% 또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현상은 시장 내 매수 대기 자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FOMC 회의 결과에도 우리 뉴욕 증시는 좀 반등에 좀 성공했고 계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이지만 국내 증시는 이 훈풍을 이어받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관전평 들려드리자면 오르는 종목만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또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섹터 그리고 종목별로 수급 쏠림 현상이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게임이나 NFT 그리고 요소수 같은 주도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뚜렷했는데요. 이러한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뉴욕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정말 최근에 계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관전평 들어볼까요? 네, 먼저 연준의 발표를 이제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11월부터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개시가 되었는데요. 일단 뭐 해당 소식에 따라서 이제 오히려 미증시는 호재로 작용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현재 불안정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거의 전 종목 좀 상승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연준은 여기 더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는 아직까지도 일시적이다라는 언급을 더해주면서 추가적인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시장에 준 효과가 어제자 또다시 증시의 이제 반등 흐름을 가져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일단 공급망 이슈가 이제 좀 다소 해소만 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우려 그리고 지금 가파른 이 상승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눌러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일단 주요 생산국이 이제 좀 몰려있는 이제 동남아 지역의 이제 코로나 진정 상황이랑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전력난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외교 정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좀 지표 발표들에 대해서 일단 좀 한번 짚어 볼 텐데요. 네. 일단 어제 발표한 주요 지수 등에서 이제 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57만 1천 건으로 일단은 지금 뭐 예상치를 좀 상회해 준 모습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또 다시 이제 증시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제 10월 ISM 서비스 PMI 지표 지수 역시 66.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준 모습입니다. 고용지표, 산업지표 모두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또 다시 다른 부분 말씀드릴 거는 JP모건이 일단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14만 6천 달러로 설정을 하면서 금과 이제 같이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 가격이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보여주면서 1800 라인대를 지속적으로 좀 돌파를 못 해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계속 비트코인의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 이런 부분들도 좀 봤었을 때, 과연 누가 더 우위를 점할지 아직은 조금 정답은 안 나왔지만 지금 경쟁 관계가 지금 심하게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자 이제 좀 상승한 섹터를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우라늄 섹터입니다. 우라늄. 일단 중국에서 UN 기후회의 앞두고 이제 탄소 배출 감축 방안을 좀 발표를 하면서 원전을 최소 150기 이상 짓는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일단 우라늄
산업 종목들이 이제 평균 8%나 이제 상승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드렸던 이제 소비 시즌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달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화점 종목들이 이제 좀 강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좀 연말이 다가오면서 일단 연말 수의 대표주인 일단 백화점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좀 돋보였고요. 산업 평균 7%나 상승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일단 식료품 사업 그리고 의류 제조 사업들도 각각 6%, 5%의 평균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관전평 자체는 FOMC 회의 결과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고 선물 시장 자체도 나스닥 상승폭 크게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미 증시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당분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FOMC 회의 결과가 충분히 시장이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발표가 됐고 여기에 또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 충분히 더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 공급 병목 현상만 좀 해소가 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전망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와 해외 증시 관전평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주식 닥터 팀 닥터 K의 관심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리뷰할 종목이 넘쳐나는 네. 시간이죠. 오늘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단기 종목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지난주에 시청자분들께 단기 매매 종목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금요일에는 우리가 손절을 처리를 했습니다. 한 7% 정도 이제 손해를 봤지만 이 다음 주가 돼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모두 수익이 나 하면서 여기를 다 만회를 했고요. 일단 KG 케미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 관련주입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요소수 지금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 매매 종목으로 아침 9시 7분에 포착된 다음에 12분 만에 8.8% 수익을 봤는데요. 오전장 단타기 때문에 저희는 한 11시까지만 봅니다. 그런데 12시 반쯤에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들고 계셨던 시청자분들은 한 10%가 넘는 수익률도 가져가셨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진파워입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지금 또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바로 어제 드린 따끈따끈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보면 9시 10분에 포착하고 10분 만에 바로 한 11% 정도 수익률이 나와주면서요. 우리가 짧게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단기 종목도 선물로 드리고 있지만 중장기 종목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출연을 해주셨을 때 이렇게 공략주로 주셨던 종목인데요. 자, 이 남해화학은 요소비료 관련주로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금 27% 정도 수익 중입니다. 아직까지 보유 중인데 이 요소비료 관련해서도 더 오를 타이밍이 남아있을 것 같으니까요. 궁금하시면 노란톡 안에 들어오신다면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NFT 관련주로 우리가 참 관련주 종목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기도 했을 듯이 굉장히 상승 추세가 좋았습니다. 지금 한 11월 2일에 48% 정도로 수익 실현을 완료한 상태였고요. 우리가 재공략을 들어갔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현재 12% 더 수익을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있습니다. 게임즈 중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추세를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는 30%까지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으나 지금은 소폭 반납한 상태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한 5개 정도로 여기까지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따끈따끈한 단기 종목, 요소수 관련주, KG 케미칼과 원전 관련주, 일진파워 확인해 봤고요. 중장기의 종목으로는 남해화학과 카카오 게임즈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최근에 급등세 보이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까지 오늘 총 5가지의 종목에 대한 리뷰를 확인해 봤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뉴욕 증시 종목들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사실 노란톡방에서 공식 매수 추천드렸던 모든 종목이 일단 수익이라서 그중에 좀 뽑아왔는데요. 네. 일단 먼저 지난주에도 일단 말씀드렸던 브로드컴입니다. 일단 5G, 와이파이 그리고 이제 뭐 네트워크 반도체 칩 사업이 이제 주력 사업인 기업으로서
일단 뭐 삼성과 애플,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뭐 SK나 LG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사용한다라는 점, 지난번에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지난 방송에서는 6.19% 수익을 거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내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좀 계속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10% 수익 구간이 좀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보유 홀딩이고 청산이나 매도 가격 자체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드리니까 일단 계속 지금 아직 홀딩 중인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지난주에도 또 설명드렸던 네. 울프스피드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 발표가 일단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이제 좀 상회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에 많이 주목을 받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수 접근 이유가 일단 알짜 사업만 남기고 나머지 사업 분야를 좀 많이 정리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남긴 사업들이 이제 현재에서도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미래에도 이제 각광을 받는 사업으로서 일단 단기적으로 지난주에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10%대 상승을 보여주다가 목요일 날 그렇죠? 방송했을 때 이제 8%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 추가적으로 다시금 전고점만 돌파해준다면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발표 이후서부터 일단 실적 발표 이후서부터도 거래량이 5배나 증가해준 모습이고요. 그날 목요일 하루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차트 보신다라고 하면 33%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발표 당일날 차익 실현 매물 때 이제 대비를 해서 먼저 절반 22.67% 때 수익으로 일단 좀 비중 절반을 좀 청산을 했던 종목이고요. 이후 이제 절반 같은 경우는 보유 물량으로 이제 계속 홀딩 중인데 현재 지금 51.74% 수익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다음은 그리고 지난 연말 소비 수혜주로 이제 언급드렸던 마텔입니다. 미국 장난감 및 피규어 제조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에 방송 마치고 바로 매수 전략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금요일까지 계속 꾸준한 상승폭 보여주다가 이번 주 다소 조금 조정을 조금 보여주면서 현재 3.08%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뭐 노란톡방 공식 추천 종목들이 일단 모두 수익권에 있다 보니까 뭐 포트폴리오 현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또 뉴욕 증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해외 주식 종목들도 모두 수익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도 있습니다. 리뷰 내용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주식 닥터 팀 닥터 K의 노란톡 종목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바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좀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가장 강했던 섹터 중 하나가 원전 관련주였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2035년까지 원전 150기를 건설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요. 그동안 또 원전 관련주들 점검을 할 때 항상 탑픽으로 두산중공업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네. 강조를 주셨는데 오늘 역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을 계속 볼지 아니면 다른 종목이 또 있을지 원전 관련 주들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중국에서 150개 원전 건설한다. 이거는 국내 원전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중국의 원전 건설 비용은 프랑스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미 중국은 원전에 대한 자체 기술이 있는 상태라서요. 국내 수주 가능성은 거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중국 동해안 쪽,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서해안 쪽인데 여기서 집중 건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향후에 원전을 해상에 띄울 경우에 이 국내적으로는 원전 폐기물 관련주에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원전 관련주들 상승은 사실 이 중국 이슈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잖아요. 네. 이 탄소 중립이 지금 우리 탄소 중립을 지키면서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원전 건설이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흐름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 동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국내 원전 관련주들은 프랑스 수주와 또 국내 수주 가능성 때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달 전부터 제가 두산중공업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두산중공업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장 속에서도 6%대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요.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8% 정도 올랐지만 이런 종목은 올라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않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국의 원전 건설은 국내 수주 가능성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보다는 원전 폐기물 관련주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나 국내 수주 수혜 기대감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분석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러한 전망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엔터 쪽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주도 섹터였던 엔터, 콘텐츠, 게임주들, 오늘은 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심했습니다. 게임주들 보시면은 NC소프트가 오늘 리니지 W를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급락을 했고요. 또 기존 최근에 게임 대장주였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KMG가 오늘 상승을 했고요. 또 엔터주 내에서는 하이브가 오늘 또 이슈가 있으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자, 이렇게 종목들이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 콘텐츠, 게임주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NC소프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최근에 그래도 50만 원대 돌파하면서 60만 원대 안착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좀 내려왔죠. 자, 리니지 W 신작 게임을 발표를 했는데 반응이 또 현질 게임인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실망감이 컸고요. 시대를 맞춰 나가지 못하는 게 좀 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NC소프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NC소프트가 이대로는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플레이 투 언이라고 이 P2E, 이 게임을 해서 돈을 번다. 이 여기에 맞춰진다면 NC소프트는 한 번 더 봐도 됩니다. 좀 여유롭게 기다렸다가 이 P2E와 또 이 NFT 이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들린다면 그때는 재매수 가능할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이 위메이드 맥스 등 위메이드의 플랫폼이 사실상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NC소프트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이미 NFT를 준비를 해왔던 상황이고 네. 시장의 선두 사업자로 이미 다른 게임사들도 위메이드의 NFT 거래소랑 또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줄을 좀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 게임빌, 컴투스, 펄어비스, 크래프톤까지 모두 다 뭐 실적도 괜찮고 전망도 괜찮은 다른 게임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NC소프트보다는 게임주를 투자할 거면 다른 쪽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또 여전히 이제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크래프톤 요 세 가지는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랑 미디어 쪽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최근에 특수효과 관련주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덱스터가 드라마 지옥에 관련해서 특수효과를 담당하면서 계속적으로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즈윅 스튜디오는 컴투스 인수 후에 메타버스로 좀 전향을 하면서 시너지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고요. 하이브의 위버스 플랫폼이 NFT랑 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YG엔터, SM, 하이브, 뭐 JYP까지도 충분히 지금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이 드라마 콘텐츠 종목을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본방사수해 주시고요. 이 방송 끝나면 제가 노란톡 안에서 히든 종목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저점 매수보다는 매도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NFT나 이 P2E 모멘텀이 생기면 그때는 좀 볼 수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좀 다른 게임주들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모멘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증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정말 박스권에 딱 갇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 증시는 정말 최근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상승 동력이 이 기업들의 호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빅테크 주들 실적을 보면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실망스러워서 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또 애플을 제쳤죠. 이런 대형 기술주들 이 실적과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미중시 대장주들에서 일단 큰 틀로 이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네. 공급망 부족 현상을 직접적으로 겪은 업종이냐 아니냐로 이번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좀 갈렸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이제 내준 애플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요. 네. 물론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다각화되어 있지만 결국에 이제 주력 사업이 이제 핸드폰. 사업 분야가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지금 반도체 칩 그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일단 좀 타격을 많이 입은 모습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아마존 자체도 일단은 역시나 이제 클라우드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주력 사업인 유통 사업이 공급망 부족 현상으로 사태로 이제 좀 직격탄을 맞으면서 3분기에 좀 아쉬운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흐름을 조금 상승을 좀 저하를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일단 호실적이 나왔던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등의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공급망 부족 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이야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제 뭐 클라우드 사업이랑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중점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메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사명을 바꿨죠. 네. 이제 메타 자체도 최근에 이제 뭐 SNS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공급망 뭐 부족 여파 쇼크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현재 움직임 자체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넷플릭스도 조금 언급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뭐 공급망이랑은 조금 거리가 굉장히 멀다. 최근에 일단은 주가의 상승 흐름 자체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제 대박 콘텐츠들이 이제 좀 상승을 좀 주도를 했었다라고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직까지도 계속 CD로 그렇죠 윈도우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만약에 넷플릭스 자체가 비디오를 뭐 대여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하면 똑같이 공급망 쇼크를 받았을 텐데 네.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 클라우드 사업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지금 공급망의 이슈 아직 소화가 안 됐죠. 시장이 정확하게 소화가 안 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직격탄을 맞지는 않을 테니까 계속 상승 흐름은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일단 좀 테슬라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글로벌 시류 자체가 뭐 저탄소, 친환경, 기후변화 뭐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사업 분야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시장이 좀 잘 맞았던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내 판매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허치의 이제 10만 대 수주 사건이 수주권이 이제 공개되면서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 갔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천슬라 달성 이슈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이제 $1,200까지 지금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일단은 공급망 악재를 덮을 정도로 제 생각에는 이제 호재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테슬라만 이러한 다른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현재 애플이랑 아마존 자체는 현재 악재, 이런 공급망 일부 해소, 어느 정도 해소라는 단어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의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갈 것이고 상승 모멘텀으로 바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뭐 보유자분들은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사업 분야가 지금 현재 뭐 트렌드에 이제 적합한 사업 분야인 만큼 상승세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이제 오징어 게임만큼의 이제 뭐 또다시 한 번에 또 대박 컨텐츠 하나만 이어진다라고 하면 연말까지 이 추세 이어가면서 상승 랠리 계속 이어갈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까지 얘기 드리면 네. 일단 뭐 중간에 기술적 조정이 없다던가 그냥 이미 너무 지금 시장에 가장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일론 머스크 CEO가 또다시 이제 SNS에 뭐 별다른 언급, 그렇죠? 특이한 언급들을 좀 많이 했었죠, 올해. 이러한 내용들만 좀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상승기류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빅테크주들 내에서도 공급 병목 현상의 타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부분이 좀 실적을 가리고 있고요. 주가의 관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과 MS 그리고 페이스북의 사명을 바꾼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요. 넷플릭스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다소 좀 실망스러웠지만 공급망이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는 전망 드렸으니까요. 이 관련 주들에 대한 분석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외 증시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 모두 확인해 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유망 종목 그리고 분석 같은 부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주식 닥터 팀 닥터 K의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닥터 팀 닥터 K의 노란 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닥터 팀 닥터 K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은 노란 톡방에 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해보시고 공부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또 하게 됐네요.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공급망 대란입니다. 참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제가 어젯밤에 열심히 작업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 원인, 현재 상황, 해결 방안, 관련주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인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나 예측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질 줄이야. 지금은 예측 불가능의 영역이고요. 자, 자동차 관련해서도 우리가 수요가 감소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이 자동차가 없어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효과가 좀 나타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에서도 대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안전자산, 최근에 선호 심리를 자극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하지만 안전자산 수요는 둔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은 최근에도 올해 들어서 8천만 원이 넘는 등 엄청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금은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바람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인, 탄소 중립에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하지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외쳐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중국의 탄소 중립, 선택이 아닌 필수, 삶의 질의 차원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는 공급망 대란으로 인해서 미중 사이에서 좋지 않은데 이거를 무기화 형식으로 하면서 좀 전략을 세워나가는 그런 형식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물류 비용이 증가하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났죠. 온라인상에서 언택트로 글로벌 교역량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급 체인별로는 인력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물류 대란이 일어난 건데요. 물류센터와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선제적 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자면 지금 21년도를 보면
오히려 이 전보다는 미국의 서비스 수입액이나 상품 수입액, 미국의 전체 수입액 모두 다 이렇게 올라주는 모습이 보이죠. 또 글로벌 교역량 역시 지금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이렇게 급락을 하더니 다시 21년도가 되니까 엄청나게 올라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가도 상승하고 이 물가도 상승하면서 비용의 증가가 일어났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죠. 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우리가 완화적 통화 정책이 불가능합니다. 전일에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테이퍼링 시작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그러면 신흥국 경기 회복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달러 강세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또 반복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류 대란 속에서도 우리가 기업들은 재고를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밸류체인별로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물량, 이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더 많아지니까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이 역시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보면 주요 상품 수익 지수 그래프입니다. 이 평균 가격을 나타낸 건데요. 일단 뭐 에너지, 산업금속, 귀금속, 곡물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가격들은 전체적으로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에너지나 산업금속,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곡물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가 나와줬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 시간이 약일까요? 이 기업들이 재고 확보 노력 이후에 어느 정도 재고가 확보하게 된다면 이 서플라이 체인별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나 공급에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고요. 단기 이상 이변에 따른 이 공급 부족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조금씩 안정화되겠죠. 급격하게 증가하던 민간 소비자들 수요가 이제 정체가 될 거고 또 위드 코로나 전환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소비 위주로 일부 전환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가, 원자재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관련주가 있냐면 유가, 구리, 니켈,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모두가 부족합니다. 지금 안 부족한 원자재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원자재들이 차량 생산에도 차질을 벌이고 있고 또 전력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전력난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원전뿐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는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에 한 번쯤은 담아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수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완성차 관련주는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최근에 제네시스가 이 일본의 도요타 넥서스를 제쳤다는 소식이 있을 정도로 좀 판매량이 좀 좋은데요. 그래서 완성차 관련주들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괜찮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매수하는 관점 괜찮다고 봅니다. 금 가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 가격 하락 및 횡보 정체. 자, 금리 인상 시 달러화는 강세가 되겠죠. 하지만 금 가격은 하락합니다. 대부분 보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달러랑 금을 들 수가 있겠지만요. 지금 금은 비트코인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정말 세계가 정말 위험에 처했다. 이럴 때만 달러랑 금이 동시에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대안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금 ETF 하락 배팅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을 했잖아요. 여기도 좀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곡물 이야기 가겠습니다. 자, 곡물 가격은 상승할 것인가? 일단 주요 곡물의 기말 재고 추이를 한번 보자면요. 정확하게 뭔가 상승 흐름을 탔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자, 중국의 돼지 사육 두수 추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흐름이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곡물 가격이 이제 그래도 돼지 사육 두수가 좀 줄어들게 되면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가 또 이제 기름에서도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식물성 기름이 쓰던 자동차들이 점차 후퇴하고 전기차로 방향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곡물 가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든 종목도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관련주는 이 국제 물류 주선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 동남아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석유화학 운송시장에서도 선두 사업자입니다. 또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300%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200%는 돌파한 상태고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리을자가 들어갑니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신다면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바로 밑에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히든 종목은 나갔고 또 다른 마그네슘, 또 요소수 공급 부족에 관련된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까? 포스코 엠텍과 휴캠스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일단 요소수 마그네슘 관련주니까요. 한번 눈여겨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뉴스는 이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경제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급망 대란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여러 원자재들의 흐름 그리고 관련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도움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경동나비엔입니다. 자, 이 경동나비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어오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우리가 노란톡 안에서도 진입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매수 가능한 타이밍이라서요. 이번 한 주에 더 들고 왔고요.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도 중국 난방 수요 급증에 수혜를 받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이 해외 보일러 사업 부문에서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차세대 청정 환기 시스템에서도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동나비엔을 일단 이 공개 공략주라고 드릴 거고요. 히든 종목도 아까 PPT에서도 하나 나갔지만 네. 오늘 히든 종목 다른 거는 이 또 콘텐츠 관련된 이 히든 종목일 것 같고 네. 자,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사실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아실 수도 있습니다. 좀 유명하기도 하고요. 11월 말에 OTT향 드라마가 오픈될 거고 200억 원 정도 선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초대형 프로젝트 드라마가 오픈될 예정이고요. 또 최소 1억 명이 시청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제작 위주에서 기획과 제작으로 이익률은 좀 더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 위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 콘텐츠 관련해서 조금 더 눈여겨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여섯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장기 종목만 나가면 여러분들이 또 아쉬워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단기 매매 종목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하나 뽑아서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노란톡을 잠깐 보니까 지송님이 뭐 단타의 신이라고 소문을 듣고 왔어요. 이런 말이 있던데 네.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은 종목을 최대한 선별해서 좀 수익을 내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밑에 QR코드 있죠. 요 휴대폰 카메라로 갖다 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공개 종목으로는 또 중국발 수혜 기대감 있는 경동나비엔,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는 여섯 글자의 콘텐츠주라고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주식 히든 종목도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좋을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먼저 관심주로 넥스트라 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석유나 이제 천연가스 등을 이제 활용한 화력발전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신 뭐 태양력, 풍력,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좀 활용한 발전 시스템을 통해 이제 뭐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 공급 역시 일단 민간 기업이 일단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어질 기후 관련 각국 정상들의 이제 언급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일단 뭐 수요의 확대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장기적인 포지션으로는 이제 좀 봤었을 때 전기차 그리고 이제 실제 자동차 이제 점유율 증가 자체로 봤었을 때 전력 사용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놓여져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재 차트상으로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쌍바닥 그렇죠? W자 반등 패턴 이후에 52주 이제 또 신고가 라인대를 이제 돌파하려고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주식은 일단 여러분들도 관심 포트로 한번 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웨스트 파마 스티커인데 네. 티커는 WST를 가리키고 있고요. 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의약품 보관 그리고 운송에 필요한 이제 뭐 특수 포장 보관재를 좀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장거리 운송 중에 이제 변질되지 않게 특수 포장재 또 이제 포장재 또는 이제 뭐 보관재를 좀 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뭐 코로나 예방 접종과 그리고 이제 부스터샷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또 다시 시장에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스터샷에 따른 이제 의료 비품 소모가 이제 좀 늘어날 것으로 다시금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좀 가져온 종목이고요. 일단 뭐 현재 주가 자체는 최고점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눌림 자리를 이제 9월 달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었죠. 9월부터. 그때부터 네. 이제 낙폭을 보여주다가 다시금 61선을 지금 재차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 1분기까지도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세한 가격이나 이런 내용 자체는 노란톡방에서 이제 언급드리고요. 일단 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히든주까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기차 종목들 이제 계속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제 기업인데요. 일단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충전 및 설치를 좀 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소프트웨어랑 이제 서비스 플랫폼까지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운영자에게는 이제 뭐 원격으로 이제 뭐 기기 결함이나 이런 내용 자체를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용자한테는 어디에 이제 충전소가 있다라는 위치를 이제 좀 알려주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위치를 알려주고 뭐 예약 결제까지 해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앱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 히든 종목도 세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목들 이야기까지 모두 알차게 들어봤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종목과 시장 이야기 채워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